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총을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총을 사기 전에 총의 작동 방법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총이 있나, 그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총, 엽총, 권총 중에서 오늘은 권총을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사는 종류의 총들이 권총인데, 권총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비디오에는 총을 어떤 총을 고르나 이런 거를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총을 하면은 저희들이 손에 들고 쏘는 총인데, 리볼버가 있고 반자동 권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버도 둘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싱글 액션 리볼버, 더블 액션 리볼버.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싱글 액션, 이쪽이 더블 액션입니다. 그래서 그 작동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싱글 액션은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쓰던 이런 총인데, 이 공이를 직접 제껴야 발사가 되는 총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딩에서 열고 해프 클락을 해준 다음에, 이 약실이 비었나 해서 보면은 지금 확실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머가 뒤로 칵이 돼 있어야지만 발사가 됩니다. 그냥 당기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총알을 빼기 위해서, 탄피를 빼기 위해서는 로딩에서 열어주고 해프 칵을 해준 다음에, 이 라스로 이렇게 하면은 한 발씩 탄피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장전을 할 때는 이쪽으로 해서 한 발씩 장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캠은 레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액션이고, 더블 액션 총은 이것도 확인해서 총이 빈 총인 거 확인한 다음에, 더블 액션 총은 싱글 액션 같이 해머를 칵해서 발사하든지, 아니면 방아쇠만 당겨도 해머가 제껴지면서 어느 순간에 발사가 되는 총입니다. 그리고 탄피를 배출할 때는 실린더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탄피가 배출되고, 장전할 때는 이렇게 한 발씩.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르고, 싱글 액션보다는 빠르고 쏘기가 편한 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리볼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총들도 싱글 액션 반자동, 더블 액션 반자동 있는데, 싱글 액션 반자동의 대명사가 바로 이 1911인데, 이렇게 해머가 탁되어 있어야지 총이 발사가 되는 총입니다. 그냥 당겨서는 발사가 안 되죠. 반자동은 이렇게 탄창을 장전해서 총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전을 하면은 총이 장전되면서 약실에 한 발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쏠수 있는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해머 칵, 그다음에 안전장치에서 갖고 다니는 총이 이 싱글 액션 총들입니다. 그리고 더블 액션 총은 예전에 그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던 총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LA 셰리프에서 저희가 지급했던 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블 액션 총들은 1911 같이 해머를 당겨서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다니면서 쏠 때는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더블 액션입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 자체 액션은 리볼버랑 비슷하죠. 해머를 당겨서 싱글 액션을 쏘든지, 아니면 더블 액션을 쏘든지. 그래서 이네 가지 총이 가장 흔한 총들인데, 80년대 정도부터 이렇게 글락 같은 스트라이크 파이어 총들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경찰관들이 이런 총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 총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총알이 장전이 되면은 파이링핀이 뒤로 제껴져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은 손가락에 방아쇠 있지 않으면 방아쇠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요 트리거 세이프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아야 발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총들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첫 발과 마지막 발의 그 방아쇠 당긴 압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 총들은 처음 첫 발 당기는 게 좀 힘들고 근데 두 번째 발은 훨씬 쉬운데 첫 번째 탄과 두 번째 탄에 발사되는 그 스타일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 그걸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크 파이어 같은 거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방아쇠 압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리버버와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반자등과 거기에 이런 스트라이크 파이어가 하나 더해져서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는 나한테 맞는 총을 어떻게 나한테 맞는 총을 고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